취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와, 한국 음악사. 대박. 약간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예. 네. 잠깐만요. 네. 엄마랑 단골 있네. 응.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사를 가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데? 제주도로. 엄마야, 좋은 곳 가셨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서. 아. 단골. 삼동 참가자니 아 참가자니 이시가리 아 이시가리 예. 뼈 있는 게 이시가리 예예 예. 어. 노랑치 요거는 도다리 노랑치 이거는 예, 예. 아 도다리 아 예. 예쁘다 감사합니다 켈리 맥주 있어요 켈리 넣고 테라 있어요 그럼 테라랑 진로 하나 주세요 눈에 띄었다 이씨 아 누가 흔들었어 이거 미치겠 와 제일 오랜만인데 뿅뿅 으아 아우 먹기 전에 밑소를 보 많이 먹으려 미리 소화를 쭈꾸가루 맛 감추어들어가지고 내가 숙취가 없는 이유가 소화가 잘 돼서 그래 원래 숙취도 술도 소화가 돼야 되는데 요런 윗솔보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 드름이 나오면서 안주랑 또 술이랑 먹겠습니다 많이 먹자 부산은 쌈장이 아니라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초장에다가 후냉이 고추냉이 요렇게 엄청 이시가리 같이 뼈채 있는 고소하게 막장이랑 뭘 맛있어 기장이 특히 이런 생선이 안하고 같은 거 잘 돼 있어가지고 죽여준다 부화 뼈 후수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계속 트름 나오네 소화 잘 되네 가자미 좀 길다 진짜 기장에는 이렇게 가자미 생선이 좀 잘 돼 있어 말려 먹는 것도 있고 회도 나오는데 난 이렇게 긴 거는 처음 먹어봐 약간 나처럼 긴데 이거 와 덜끈하네 이거는 와 가자미 진짜 맛있다 되게 쫀득쫀득거려 이게 회지 아. 기장이래 회다 이게 짠 아 맛있다 낯술 찍인다 떡 떡은 많이 안 좋아하는데 난 백설기 진짜 너무 좋아 와, 이 완두콩들은 진짜 맛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기다리. 아, 미역. 예, 예. 아, 미역 위에 있는 거. 예, 예, 예. 아, 기장 이게 맞니? 네, 그렇죠. 미역이 유명. 아, 기장미역이. 아, 유명, 아 기장미역 유명하니까.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초장 찍어 먹어야 돼. 와, 진짜 싱싱하다. 대박. 우와. 바다. 바다 향 진짜 장난 아니다. 잠깐만, 물컹. 맛있다. 소주로 합시다. 소주로 합시다. 소주로 합시다. 아, 우. 와, 계속 트름 나온다. 미치겠다. 아, 생맛 아니네, 이거. 마늘 먹고 사람 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돈 비비큐 진짜 맛있다 담백하네 아, 진짜 드럽다 소 와이를 잘 달아 또 계속 먹어야 되나 진짜 어? 진짜 많이 나온다 그죠 그렇지
강호리 재미요? 가자미요. 아 여기 일광에서 예, 예, 아 배에서 가자미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언제 다 먹노? 부산이 심 쩐다 쩔어. 억수로 좋아하는 메밀치인데 이거 대박. 아 맛있겠다. 멸치가 비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새콤하고 진짜 달콤하고 진짜 맛있어. 기장을 멸치. 기장미요? 기장 멸치. 그냥 아우. 와 물게 너무 많다. 진짜 배 터지겠네 진짜. 기장미역 진짜 맛있겠다. 왜 이렇게 너? 왠지 미역인지 모르겠다. 내가 손을 모아야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다른 지역 가면 미역이 뻗치고 좀 큰 느낌인데 역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기장미역은 진짜 부드럽고 되게 찰기가 있어요. 미역 대박. 아, 돌미역이네 이거는. 아, 돌미역 향 좋은데 이거. 사장님이 말씀하신 꼬랑치. 나 꼬랑치가 뭔지 모르겠다. 꼬랑치. 꼬랑치. 맛있겠다. 아. 와, 향 진짜 있다. 일반적인 미나리랑 돌미나리 진짜 다르다. 뭔가 돌이라고 하니까 되게 딱딱한 느낌 드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약초 같은 느낌? 건강해진 느낌. 완전 보약을 먹는 느낌인데? 와, 향 너무 좋다. 낮에 진짜 바다 보면서 해 먹으니까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좋다. 아, 부산 좋아. 갈매기야, 새우깡 대신 짠. 아, 그래, 이 맛이지. 오! 와, 근데 갈매기가 없다, 갈매기. 새우깡 줘야 되는데 갈매기가 없다. 향 진짜 좋다. 와, 처음 먹는다. 아, 내 손 너무 좋다. 약간 쑥쑥 같은 느낌? 짭짤하네. 떡 다 먹었네. 더 따라할 수 있나? 떡 먹고 싶은데. 응. 아니, 바쁘시네. 사장님 혹시 떡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떡. 예. 네. 맛있어. 떡을 하시나 봐요, 이거를? 방학하겠어. 아, 너무 맛있다. 맛있는 많아가지고 해산물 못 먹었어. 드셔야지, 그래도. 근데 진짜 싱싱하네요. 예. 살아있는 수준 같잖아. 감사합니다. 네. 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 아침마다 가서 맛을 가지고 이렇게. 아, 와요. 근데 달달한 거 먹으니까 소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좀 특이하죠, 떡이.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떡. 떡을 좋아하는 아이네. 아, 떡이랑 잘 어울린다, 술. 진짜 기장 먹기 너무 좋아. 소주 한 잔. 우리 과님, 짠. 껍데기. 아, 초장인가? 아니, 잠깐만요. 와. 꼬독꼬독 해가지고. 바닷물. 짜장. 아, 선생님, 참외장 더 주세요. 참외. 네. 아, 감사합니다. 떡이 너무 맛있어. 해가보다 떡이 더 맛있어. 아, 이거 왜 튀는 거야? 아야, 아! 뿅! 좋다. 으아!
아메야. 사실 탕은 혹시 매운 탕이라 드릴까? 네, 매운 몇 개 줄. 따개비 죽이 있다 이거. 따개비 죽. 아, 따개비, 따개비요? 네. 아, 따개비 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알았어. 지금 네 천천히 먹으라 못 먹고 있어. 이게 이제 3차 음식.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바위부터 있는 거? 네, 삼각형입니다. 아, 네. 아, 전복주점 색깔 되게 진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따개비 처음 보는데 약간 내장 색깔이 암전복 색깔 똑같다. 노란 색깔. 아, 뜨거. 아, 흘렸어. 아, 아. 아, 부산아!